최근에는 이제 디자인이 쓰이는 용도가 그 차별화를 만들거나 더 낮게 만드는 그런 가치에 집중되어 있어요. 근데 원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를 보편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거든요. 그런 목적을 따르다 보면 현재 그 차별적 가치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차별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좀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것의 시작에는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하고 생각의 변화를 만드는 디자인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디자인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.